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장과 순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장이다 하면 우리가 대체로 합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도 관장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도 관장을 한다. 근데 이 관장과 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관장이라는 낱말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관장과 우리가 먹는 순대와 좀 관련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관장이다. 관은 물을 댄다, 물 댄다, 관이다. 장은 창자장이다. 그렇죠? 관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에 이렇게 뭔가 약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주입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물댈 관이다 이렇게 되죠. 물댈 관은 이제 삼수변에 황세 관자다. 네,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황세 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자장은 육달월의 볕양이다, 볕이다. 여튼 해가 이렇게 비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햇살이 길게 비친다. 창자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길게 이렇게 소장, 대장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인지 몰라도 창자장이다. 자, 물댈 관과 창자장인데 국어사전을 보니 관장은 약물을, 그렇죠? 약물을 항문으로 넣어서 장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다. 그렇죠? 대변을 보게 하거나 병의 치료 또는 영양 공급 등이 목적이다.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항문이라고 할 때는 요런 육달월에 장인 공자를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치질에 걸렸다 할때 탈항을 한다 할때 탈항, 그때는 벗어날 탈에다가 항문을 뜻하는 항자를 쓴다 이렇게 되죠. 이 관장은 예전용으로는 주장이라고 했다. 주는 이제 물댄다는 뜻이죠. 주사를 한다 할때 주, 그렇죠? 그리고 또 완장이다는 말도 있는데 막잘 쓰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완자는 세탁을 한다, 물건을 빤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옷을 빤다든지 할때 장을 빤다, 막 이제 그런 얘기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관장이다. 관자와 관련되는 들어가는 몇 가지 낱말을 보겠습니다. 관계다, 관계, 관계 농업이다. 개도 물을 댄다는 것이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경작지에 물을 대어야 하는 농업이 이제 관계 농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불이다. 예를 들어서 4월 초파일이라든지 이럴 때 부처님의 상에다가 뭐향 같은 것을 이렇게 향수 같은 것을 이렇게 뿌리는 막 그런 것이 관불이다. 또는 어떤 물을 이렇게 붓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처상을 뭐 이렇게 씻는다든지 막 그런 것이 관불이다. 관불회라는 그런 것도 있고, 관정이다. 정수리에 물을 붓는다. 막 불교라든지 이런 데 무슨 의식에 하나요? 무슨 수계를 받는다든지 할때 아마 머리에 물을 대는 붓는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관정이다. 관노부다 하면 옛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고구려의 어떤 다섯 개의 부라고 할까요? 오부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다. 막 관노부 할 때. 이런 걸 쓴다. 그리고 논산에 가면 이제 은진미륵이 있는 관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이 관자를 쓴다. 그런 것도 많이 쓰는 게 이제 관목이다. 관목, 떨기나무다. 그렇죠? 반대말은 교목이다. 교목은 큰 키나무다.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것은 교목이라 하고, 이렇게 덤불처럼 어떤 떨기를 이루어서 자라는 그런 것은 이제 떨기나무를 할 때는 관목이라 한다. 왜 관목에 물댈 관자를 쓰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었어요. 단지 이 물댈 관이라는 글자에는 물을 댄다, 뭘 따른다, 붓는다, 씻는다, 닦는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나무가 더부룩이 나는 것, 더부룩이 나는 것, 막 떨기나무 모양으로, 그렇죠? 막 그런 것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함으로 했는데, 왜 그런 뜻을 가지게 됐는지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관목이라는 낱말에 물댈 관자를 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제목대로 관장과 순대, 관장이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관장, 근데 중국말과 관련되는데 이 똑같은 글자예요. 관장, 관장은 관장한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관장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소시지 또는 중국식 순대를 관장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소시지나 중국식 순대는 아마 혈장이라고도 한다. 피순대 같은 거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다. 이것은 아마 유래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원나라 초기에
중국을 지배하던 원나라 초기에 몽고풍의 가정요리 책인 어떤 거가필용이라는 그 책에 순대를 관장이라고 했다. 거기서부터 아마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붙인 것은 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에 창자를 씻어내야 되죠. 창자를 씻어내고 거기에 뭔가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순대를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관장이란 말이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병원하고 관련돼서 실제 장과 관련돼서 하는 관장과 이 중국식 순대가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순대라는 것은 이제 몽고족이 또 유럽까지 진출합니다. 그렇죠? 유럽 대륙을 정복할 때 전투 식량으로 활용을 했다. 이거 제가 의문부호를 달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문부호를 달았는데 이런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활용을 해서 유럽에 이게 전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소시지가 됐다는 것이에요. 소시지. 소시지는 왜 소시지라 하는가 보니 소금에 절인다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원래 그런 소금에 절인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프랑스로 들어가서 영어로 돼서 이렇게 소시지다. 그런데 다른 기록들도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러한 순대, 소시지 같은 형태는 어떤 특정 경로를 거쳐서 전파됐다기보다 여러 곳에서 자생적으로 그런 음식이, 먹거리가 만들어졌지 않느냐. 막 그런 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순대 관장기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순대를 만들 때 이렇게 장을 이렇게 뭐, 돼지나, 소나, 그렇죠. 뭐, 창자를 이제 분리해내서 깨끗이 씻는다. 그렇죠. 깨끗이 씻고 나서 이제 거기에 속을 넣지 않습니까? 속을 넣을 때 어떤 기계식으로 이렇게 속을 넣는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관장기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관장이라 해서 중국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순대 속을 채우는 기계를 관장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대와 관장이 조금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순대입니다. 그렇죠? 그럼 순대란 말은 어떻게 나왔느냐? 한자 말은 아닌데, 두 가지로 한번 제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로 있다. 만주어에서 유래했다는 것과 순우리말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주어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어떤 성기두하라는 것이 있다. 성기라는 것은 피, 두하라는 것은 창자다. 그렇죠? 우리가 피순대를 만들 때, 그렇죠? 어떤 피를 많이 넣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왔다. 이것이 센지두하, 뭐 센디두아에서 순대로 변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이 있다. 순대가 아니다. 순우리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 모양이에요. 숫지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창자다. 애도 창자다. 애가 끊어진다 할 때, 그렇죠? 애가 탄다. 뭐할 때. 그래서 이것이 수대에서 니은이 붙어서 순대가 됐다. 뭐 이런 설이 있다는 것도 그냥 소개만 드립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저로서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대란 말은 1800년대 후반에 순대라는 말로 최초로 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황쇄관자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삼수를 붙이면 이제 물대관인데, 이 황쇄관자 글자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새 추자입니다. 그렇죠? 새이기 때문에 새 추자다. 자, 새 황쇄 눈이 두 개가 있다. 이게 눈이다. 그렇죠? 윗부분은 도가머리지 않느냐. 도가머리. 도가머리라는 게 새의 머리에 길고 더부룩하게 난 털. 새 중에서 보면 머리 위에 이렇게 뭔가 털이 있습니다. 그렇죠? 털 같은 것이 났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이러한 털 같은 것, 또 여기에도 털이 있다. 이런 것을 도가머리라고 한다. 그렇죠? 그것이 있는 두 개의 도가머리와 두 눈이 강조된 새의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기로는 황쇄관을 이렇게 불초로도 쓰고 또 이렇게도 씁니다만, 원래 모양은 이렇게 돼 있다. 원래 모양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북상투관이다. 근데 이 글자를 지금 붓으로 쓰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이 풀초 모양으로 변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중간에 비어있는, 그러한, 글자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것이다. 이것이 풀초 모양으로 바뀌었다. 아마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쇄관이 들어가서 다른 글자를 만드는 것은 볼견자를 붙이면 본다는 뜻이에요. 또 볼관이에요. 그렇죠? 관광이다, 관찰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군부자, 그릇을 뜻하는 장군부자를 넣으면 물동이다, 탕관이다, 탕약을 끓이는
그렇죠. 그걸 탕관이라고 한다. 다관이다. 그것은 차를 이렇게 다려서 붓는, 막 그런 것을 다관이라고 한다. 하품 험자를 넣으면 기뻐한다 하는 뜻이죠. 기뻐할 환이다. 환성을 지른다. 또 환대를 한다. 그렇죠? 환호를 한다. 그리고 머리 혈자를 넣으면 광대뼈관이다. 광대뼈관인데 하관이다. 하관은 요 척, 광대뼈 아랫부분의 턱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쪽 빠진 사람을 가는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말하자면 사각턱이라든지 좀 두툼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은 하관이 빨다 이렇게 되죠. 하관이 빤 사람 이렇게 된다. 하관이다. 아래쪽을 얘기한다. 그리고 나무목을 붙이면 저울추다. 그렇죠. 저울추 인권이다. 권력이다. 권세다 할때 쓴다. 많이 쓰는 글자죠. 힘력자를 붙이면 권한다. 권고한다. 권면한다. 강권한다. 권사님, 교회 권사님한테 쓰죠. 자, 장은 이제 창자장입니다. 창자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장이라는 한말로 많이 쓰고 있죠. 장이라는 것은 장하면, 창자를 얘기합니다. 아, 장이 좀안 좋다. 장이 나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때 이 장이다. 이것은 창자와 같은 말이다. 근데 창자는 한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근데 이것은 장자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자와 장은 같은 글자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장이라는 것을 사진을 찾으면 큰 창자와 작은 창자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이 나빠 설사를 자주 한다. 근데 이것은 창자가 나쁘다. 뭐이 창자라는 것은 큰 창자와 작은 창자 중에 뭐 하나가 되겠죠. 그는 장이 꼬였는지 저녁 내내 복통이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은 보니까 소장이 있고 크게 보면 대장이 있다. 위에서 소장으로 먼저 연결되죠. 그래서 십이지장, 그리고 공장, 그리고 회장으로 연결돼서 이것이 대장으로 가서 대장의 맹장, 결장, 직장 이렇게 되죠. 우리가 주로 쓰기로는 직장, 그렇죠? 이런 말이 이제 마지막에 학문으로 연결되는 장이죠. 고든 직자다. 그리고 맹장이란 말을 많이 쓰고, 그렇죠? 십이지장은 많이 쓰죠. 공장이다, 회장이다 이런 것을 잘안 쓰는데, 뭐 그것을 소장을 그렇게 나누었다. 공장은 빈 창자다. 회장은 돌 회자에서 돌 창자다, 돈다라는. 그래서 연결해서 대장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십이지장이라는 것은 십이 손가락지지요, 그렇죠? 손가락 12마디와 관련된다. 주로 십이지장의 길이가 한 25에서 30cm쯤 되죠. 근데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합치면 손가락이 10개입니다. 10개. 여기에다가 한 2개 정도 더한 손가락 마디가 한 12개쯤 되는 막 그런 길이의 창자라고 해서 십이지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환장한다. 아, 환장하겠네.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이것은 환심장. 환심장을,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서 주는 말이다.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달라진다. 좀뭐 속된 말이지만 이런 얘기하죠. 너 죽고 싶어? 환장했니? 그렇죠? 환장했니?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됐다. 그때 쓴다. 또는 무엇에 빠져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몰입했다. 돈에 환장하다. 아, 그렇죠? 막 그때 할때 이런 식으로 쓴다. 단장이다. 단은 이제 절단한다는 뜻이에요. 끊어졌다. 끊어질 단이다. 창자가 끊어진다. 단장지에다 하는 막 애는 슬픔이죠. 막 그런 얘기가 있죠.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애가 막 남의 애를 끝나니 하는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 그것은 결국은 자식을 잃은 슬픔과 이렇게 통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세설 신어라는 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진나라의 환온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를 이제 정벌하러 가는데. 그 병사 한 사람이 장강, 그렇죠? 양자강, 양자강의 삼엽에서, 삼엽골짜기에서 원숭이가 있는 것을 원숭이 새끼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가져가니까, 가져 이제 배에다 싣고 가니까 어미가 막 울부짖으면서 따라옵니다. 100여리나 따라와. 그래서, 우연히 이제 100리쯤 가니까, 배가 이렇게 무태, 있는데, 원숭이가 배로 뛰어 올라오자마자 죽었다는 것이죠. 지쳐서 죽었다.
그런데 배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단장이다. 단장지혜다. 그래서 자식이란 슬픔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쓴다. 우리가 이 장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장, 육달월의 변양자인데, 우리가 장 많이 쓰는 것은 오장육부다. 오장, 내부에 오장육부. 그렇죠? 또 내장이다. 뭐 이럴 때 쓰는 이 장자와는 다르다. 그렇죠? 이 장자는, 육달월의 감출장자다. 이것은 내 오장을 뜻한다. 오장과 창자는 글자가 다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한종일 한자는 관장, 기본적으로 같은 글자를 쓴다. 중국의 간체자는 변양자가 모양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장을 완장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관장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완장이란 말도 상당히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관장. 중국에서는 관장을 순대로, 중국식 순대로 얘기도 쓴다. 물론 병원에서 이렇게 장을 씻어내는 그런 관장의 의미도 있다. 또 관목이다 할 때는 이 관자는 물을 댄다기보다 어떤 더부룩한 떨기나무를 얘기하는 것자다. 그래서 키가 낮은 그런 나무를 얘기한다. 대장, 소장, 환장은 환심장이다. 단장, 장이 끊어지는 그런 단장지혜를 줄여서 단장이라고 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